2024 파리올림픽이 1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 대미를 장식한 남녀 마라톤에서 모두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다. 마라톤 기록은 선수 개인의 노력과 코스의 특성뿐 아니라 스포츠 기술 혁신에 집약체랄 수 있는 마라톤화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이 때문에 상위권 선수들이 어떤 브랜드의 마라톤화를 신었는지에 전 세계 러너들의 이목이 쏠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마라톤 열풍이 강타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4 파리올림픽은 마라톤화 주도권 경쟁에서 나이키 천하가 끝났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시상대에 오른 남녀 금은동 메달리스트 6명 가운데 3명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을 신었다. 남자 금메달과 동메달, 여자 은메달 주인공이 이 신발을 신고 뛰었다. 아식스와 올러닝도 각각 한 명씩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나이키는 여자 금메달을 배출하는 것으로 간신히 체면 7회를 했다. 2020 도쿄올림픽 당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를 내세운 나이키가 남자 1위에서 4위, 여자 2위를 배출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선수들의 마라톤화는 켤레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넘어서는 슈퍼슈즈. 이것만으로 러닝화 시장의 판도를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최근 주가 폭락 등 뚜렷한 위기 징후를 보여온 나이키에게는 악재가 하나 더 겹친 셈이다.